파일 메뉴 플레이스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은 예제 이미지 선택하고요. 링크 해제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으로 사용할 안내선을 추출하기 위해서 눈금자를 표시하고요.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추출을 해 주시고요. 안내선을 잠그겠습니다. 필은 난 스트로크 검정으로 하시고요.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알트 쉬프트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다시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Alt, Shift, 드래그. 방향키 눌러서 하단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회전하기 위해서 Rotate 툴 클릭, Alt 키 누르고 안내선 교차점을 클릭합니다. 앵글에 360 나누기, 회전하고 싶은 개수를 입력하시고요.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D 키를 꾹 눌러서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전체 도형을 선택하고 패스 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클릭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 파인더 패널 열고요. 다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립스 툴 선택하고요. Alt,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려진 원을 축소 복사할게요. 스케일 툴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유니폼에 축소하고 싶은 수치를 입력하시고 프리뷰로 체크해서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크기가 되면 카피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축소 복사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축소하고 싶은 수치 입력하고 역시 카피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때 프리뷰 체크해서 확인해 주세요. 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주시고요. 역시 회전을 할 것입니다. 로테이트 툴로 안내선 교차점을 알트 클릭하고요. 앵글에 360 나누기 60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D 키를 꾹 눌러서 최종 동작을 반복하도록 할게요. 맨 위에서는 선택하고 굵기를 굵게 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클릭하고요. 중심축을 Alt 클릭하고요. 360 나누기 4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동작 반복 3번 Ctrl D 눌러주시고요.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로 Alt,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원 그리시고요. 역시 회전을 할 것입니다. 스트로크는 난, 필은 원하는 색상 넣어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안내선 교차점을 Alt 클릭하시고요. 360 나누기 12 입력한 다음에 카피하고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동작 반복할게요. 필요 없는 원은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선을 다시 하나 그리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굵기를 조금 두껍게 해줄까요? 역시 회전을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고요. 안내성 교차점 Alt 클릭하시고요. 360 나누기 4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할게요. 동작 반복을 위해서 Ctrl D 누르시고요. 셀렉션 툴로 위쪽에서는 삭제할게요. 클릭 딜리트. 삼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다각형 도구 선택하고 마우스 버튼 누른 채로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꼭지점을 삼각형으로 만드시고요. 원하는 색상을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삼각형을 뒤집도록 할게요. 위쪽 포인트를 아래로 드래그 하시고요. Alt 키 누른 채로 변의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양쪽의 폭을 줄인 다음에 12시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원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툴 선택하시고요. 안내성 교차점을 Alt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을 그리실게요.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사선을 그려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굵기를 줄게요. 화살표 머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원 모양의 화살표 목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반전을 위해서 수압 클릭해서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크기 조절을 위해서 스케일 수치를 꾹 눌러서 줄여주시고요. 사선을 뾰족하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 사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사선 그려주시고요. 두께를 굵게 줄게요. 폴라 그리드 툴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 누른 채로 아래 방향키, 위쪽 방향키,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동심원은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요. 섹션은 세 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축소하고 라인에 배치한 다음에 회전시켜서 각도를 잡도록 할게요. 다시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다각형 도구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배치를 하고 회전시키고 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빙고 클릭하고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타이핑 하실게요. 서체를 지정해 주시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시계에 배치하고
역시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키보드 이동 거리를 환경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Preference General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이동 거리에 0.1 입력하고 OK 하면 키보드를 눌렀을 때 미세하게 이동이 되게 되겠죠. 회전을 위해서 로테이트 툴 클릭하고요. Alt 교차점 클릭하시고요. 360 나누기 12 입력하고 카피 버튼 클릭한 다음에 Ctrl D 키로 동작 반복하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246 식으로 텍스트를 수정해 주실게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그릴게요. 일립스 툴로 숫자 사이에 Alt,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역시 12개 회전할게요. 로테이트 툴 클릭하고요. 안내선 교차점을 Alt 클릭하시고요. 카피 버튼 클릭하고요. 컨트롤 D 키로 동작 반복해 주세요. 위쪽의 숫자는 클릭하고 딜리트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삼각형을 그릴게요.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상하를 뒤집고요. 이제 원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안쪽 원을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복제하기 위해서 Alt 드래그 하실게요. 복제된 두 개의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클릭을 하실게요. 면에 회색을 주고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배치를 먼저 해 주시고요. 다시 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선 그려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화살표를 장식하고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수치 내림 버튼을 클릭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는 난, 필은 검정으로 가실게요. 길이를 조절하시고요.
펜툴에 숨은 도구 Add 앵커 포인트 툴로 포인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추가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뾰족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Fill and None, 스트로크 검정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곡률 조절 포인트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글게.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서리 포인트 두개 선택하고 방향키 눌러서 기울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다시 그려진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리플렉트 툴 선택하시고요. 카피 버튼 클릭해서 상하로 뒤집고요. 박스를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박스를 그린 다음에 Alt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복제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채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색상은 이미지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사한 색상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체 클릭하고 스트로크 난필 앞쪽으로 표시하고 스와치 패널에서 유사한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에는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선 기존의 앵커 포인트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세 개만 남겨놓고 타입에서 레디알 그라디언트 클릭하시고요. 앵커 포인트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운데 앵커 포인트는 흰색, 양쪽 앵커 포인트는 주황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간격을 오른쪽으로 좁혀 주도록 할게요. 위쪽 사각형에도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줄게요.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레디알 그라디언트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더 간격을 넓혀주시고요. 가운데 슬라이더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위쪽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에 제시해드린 이펙트 메뉴에서 텍스처, 크래큘러 메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옵션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진한 색상으로 줘보도록 할까요? 아래쪽 도형은 삭제를 하시고요. 위에 완성된 것을 복사 반전하도록 할게요. 위쪽 두개 도형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Alt 키 안내선 교차점 클릭하고요. 카키 버튼 클릭합니다. 뒤로 보낼게요. 안내선을 숨기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레디얼 선택하고 슬라이더 따닥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밝은 주황색으로 줘보도록 할까요? 가운데 클릭해서 포인트 슬라이더 추가하고요. 흰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슬라이더 간격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좁혀 놓도록 할게요. 시계 안쪽 원에 스트로크를 검정으로 주도록 할까요? 시계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늘리고 뒤쪽으로 보낼게요. 아래쪽 시계줄도 길이를 늘려주시고요.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텍스트 쓰도록 할게요. 타이틀로 도큐멘트 빈 부분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텍스트 타이핑 해주시고요. 텍스트를 추가할게요. 다시 타이틀로 텍스트 클릭하고요.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 해주시고요.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크기 조절하고 배치하도록 할게요. 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모서리 둥글게 만들어 주실게요. 카피 하시고요. 메뉴에서 뒤쪽으로 붙여넣기 메뉴 선택을 해 주실게요. 휠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진한 고동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도큐멘트 빈 부분 클릭하고 둥근 사각형 클릭하고요. 가위도구로 자를게요. 시서스 툴로 대각선을 클릭해서 잘라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잘려진 우측 하단선을 선택하고 진한 회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좀 해볼까요? 타입 툴로 도큐멘트 빈 부분 클릭. 19 타이핑 해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크기 조절하시고 사각형에 배치한 다음에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수정해서 입력하시고 셀렉션 툴로 축소해 주세요. 전체 도형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시계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오브젝 메뉴 그룹 선택하시고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필의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난, 필 앞쪽, 그라디언트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하고요. 앵글은 90 입력, 엔터키 칠게요. 슬라이더 더블 클릭하고요. 진한 갈색에서 밝은 갈색을 주도록 할게요. 이때 슬라이더 하나는 삭제하시고요. 두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대 좀 해볼까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하시고요. Ctrl D 키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셀렉션 툴로 전체 선택하시고요.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브젝 메뉴 그룹 선택해 주시고요.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까요? 타원은 뒤쪽으로 보낼게요. 오브젝 어레인지 샌드 투백 선택하시고요. 두개 도형을 다시 앞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두개 도형 선택하시고요. 오브젝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선택해서 앞쪽으로 가져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